여기는 충청남도 논산군 지경리 새마을입니다. 이 사람은 이곳 새마을 지도자 양인직 씨로 가난한 마을을 부자 마을로 가꾼 세일꾼입니다. 양인직 씨는 새마을 훈장이 제정되고 첫 번째로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새마을 훈장 근면장을 받았습니다. 지경리 새마을은 논산에서 북쪽으로 16km 지점 계룡산 기슭에 자리잡고 있는데 주민들은 정감록 전설에 얽매여 뒤떨어진 산간 벽지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지도자 양인직 씨를 중심으로 새마을 운동을 펴서 지금은 126마리의 돼지를 기르는 부자 마을로서 공동 구판장과 메탄가스 시설 등으로 주민들은 편리한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지도자 양 씨는 자신의 땅 3,800평을 마을에 내놓아 새마을 운동에 불붙게 했으며 경운기를 들여오고 구엉사육을 지도하는 한편 농가 부업을 권장해서 가구마다 농외 수입을 67만 원으로 끌어올렸습니다. 한편 도시 새마을도 알차게 가꿔지고 있는데 이곳 서울 서대문구 북가조동에서는 대학 교수들을 중심으로 한 새마을 지도자들이 주민들을 일깨워서 남가좌동까지 연결하는 4,300m의 도로 포장 공사를 기공했습니다. 한 달 후에 이 공사가 끝나면 이 지역 주민들은 비만 오면 진흙탕이 돼서 장화를 신고 다녀야 했던 불편을 들게 됩니다.